거대한 불길에 맞서는 이 시대의 영웅 소방관.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소방관과 비슷한 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직업실록 차트의 정규직 두 번째 차트는 바로 빠밤 멸화군입니다. 멸화군이요? 때는 132년 신라궁궐 남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 화재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이란 건 갑자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도 자연이 만든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333년에는 별똥이 떨어져 왕궁에 불이 나자 민가까지 태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약간 비가 내리거나 그렇죠. 눈이 내리거나 그렇죠. 뭐 우박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불도 그렇습니다. 이제 불이라는 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수공업이 급성장하고 상업도시가 발달을 하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화재가 더는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세종대왕은 곳곳에서 들리는 화재 소식에 방화 업무를 도맡는 금화도감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 세종 때 금화도감은 화재 업무 집중하는 기관이었다면 세조 때에는 현재 소방관과 같은 일을 하는 멸화군을 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초 멸화군은 정원 50명으로 도끼 20개와 쇠괄고리 15개, 동아줄 5개를 지급받아서 불을 진화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은 장비를 봤을 때는 뭐 도끼가 왜 필요하고 갈고리가 왜 필요하고 뭐 집을 때려 부숩니까? 물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쵸? 그런 건 없죠. 자, 모래를 뿌린다든가 예. 그래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는 목조 주택이 많아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지금보다 좀 진압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주어진 장비마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주어진 화재 진압보다는 불이 난 건물 위로 재빨리 올라가서 건물을 그냥 아예 무너뜨리는 거죠. 아, 그냥 부셔버려가지고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멸화군은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 감시와 경보 발령 업무와 더불어서 야간 순찰도 겸했다고 하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시간이면 멸화군이 야간 순찰을 하면서 방화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을 막았다고 합니다. 따지면은... 이건 경찰 업무랑도 약간 그렇죠. 비슷하네요. 불을 뭐 멸한다 해서 이제 불만 끄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별도의 휴가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쉼 없이 일만 하는 극한 직업. 게다가 화재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산재 처리는 꿈도 못 꿨을 시절이고 업무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유공자로도 오를 수 없었던 조선시대 소방 영웅들이 조선 직업실록이 뽑은 두 번째 극한 정규직입니다.